저는 저기 회계학 전공은 아니고요. 예, 시험 공부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에 저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쪽을 시작한 거는 이제 회계 쪽과는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제 전공 쪽으로 일하다가 애 때문에 이제 애나 하다가 몇 년을 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처음 이제 회계 쪽이 아무래도 숫자가 아무래도 제가 다루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회계 쪽 시작한 거거든요. 또 발전하는 차원에서 이제 CP 시험을 봐야겠다. 시댁이 한국에 계시긴 하는데 막 1년에 두 번씩은 오시거든요. 오시면 뭐 한 달 그 저기 관계로 하여튼 뭐 인생 뭐 두 달도 계실 때도 있고 한데 일단 그것도 스케줄 맞추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온라인으로 할 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만약 이제 시간이 안 돼갖고 못 올 때는 또 DVD 요청하면 또 바로 벗어 주시니까 또 끊임없이 또 이렇게 수업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과목당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가르치시니까 솔직히 본인한테 이렇게 맞는 선생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다른 온라인으로 또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듣고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뭐 자료 같은 거 요청하면 바로바로 잘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저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 뭐 다들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 저기 ARCP에 거기 시뮬레 그 샘플 테스트 그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도 이제 그 형식을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 당일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? 막 이렇게 헤매지 않게 그런 거 확실하게 저는 솔직히 그 멀티플 초이스는 해봤는데 시뮬레이션은 어디 저희 집에 컴퓨터가 안 돼갖고 못 했었거든요. 이렇게 대강 뭐 그냥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시험에 갔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질 않았으니까 시뮬레이션 들어가니까 조금 당황되더라고요. 그 폴맷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 본거 그러고 하여튼 점수가 좀 제일 안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그래도 좀 더 낫고요. 그러니까 우선 시험 당일날 들어가기 전에 그런 소프트웨어 그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형식이나 뭐 이런 그리고 시간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시간 내가 테스트 원은 얼마 만에 풀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을 확실히 짜야지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당황해갖고 뭐 분위기롭게 이렇게 시간 계획을 시험 날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뉴 릴리즈 퀘스천은 과거 한 뭐 5년 정도 해갖고 쭉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 그게 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렵구나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중점을 넣어서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감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뉴 릴리즈 퀘스천은 꼭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뉴 릴리즈 퀘스천을 풀어봤을 때 아 편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많이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리고 와일리 문제는 이제 뭐 여러 번 푼다는 그러니까 몇 번 풀었냐보다는 이제 답이 왜 그렇게 나왔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하여튼 예 저는 오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세 분 걸 다 들었거든요. 일단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걸 들으면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. 어떤 선생님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좀 됐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 어느 정도 어느 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게 조금씩은 틀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선생님 그러니까는 좀 개념이 어렵다 싶은 과목은 여러 선생님 걸 듣는 것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